자고 있으면 와서 막 등 때리고 그러는 거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수험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겠어요? 다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기업보단 공무원이 최고야. 그 온라인 스터디를 오프라인으로 그대로 만들어놓은 학원이 관리형 독서실이에요. 아, 체크를 다 하는 거구나. 네. 아침에 8시까지 가서 출석 체크를 받고 한 교시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게 한 8, 9교시가 돼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내 공부 시간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짜여진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수험생들이 있을 거야. 이런 성향의 분들은 거의 한 달 정도만 버티다가 다 관두시더라고요. 아... 자기만의 패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전 누가 좀 강제로 잡아두고 공부를 시켜줘야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누가 막 잔소리를 해야겠네 그러면? 잔소리는 아니고 그냥 못 나가게 잡아두기만 해도 그냥 아... 앉아서 공부를 할 텐데. 그때 너가 집 앞에서 공부했을 때는 뭐 인터넷 강의 보다가 유튜브 보고 있고 산책하러 막 산책하러 나가고 그랬는데 관리형 독서실 하면서는 그냥 묶여 있으니까 거기 그 자리에 묶여 있어도 그 안에서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 그게 교실에 다 CCTV가 있거든요. 딴짓하고 있으면 잡으러 와요. 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네,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아. 어퍼도 자고 있으면 깨우러 와요. 그때도 CCTV로 네. 막 뭐 이렇게 코파고 있어도 되게 안 될 것 같은데? 아, 코도 못 파고? 그럼 자고 있으면 와서 막 등 때리고 그러는 거야?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잠도 자고 뭐 답답하면 뭐 코도 풀고 해야 되는데 마치 꼭 아버지 어머니가 뒤에서 서 계시는 듯한 느낌인데 전 그래야 공부를 해요. 아, 혹시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한 달에 25만 원? 이건 그냥 독서실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계셔서 관리를 해주고 상담도 해주기 때문에 가격은 아. 25만 원. 그 선생님들은 우리가 하는 그 공부와 관련된 전공자 선생님들인 거예요? 공무원 공부를 했던 사람인 경우도 있고 공무원 시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다 선생님이세요. 근데 한 달에 25만 원? 저도 처음엔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집 앞에 독서실을 다닌 건데 역시 사람이 돈을 투자해야 또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시험 공고 같은 거 뜨면은 게시판에 다 붙여주시고 이 지역 쓸까요? 저 지역 쓸까요? 막 고민하면 옆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관리형 독서실 다닐 때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어? 같이 네, 꽉 찼었어요. 아, 꽉 차 있었어? 거기 줄 서서 대기해야 돼요. 관리형 독서실 하면서 효과를 본 거는 어떤 거야? 너의... 효과를 본 게 합격인 거죠. 아, 합격. 저 거기 안 다녔으면 아직도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 유튜브 보면서? 네, 맨날 자고, 집 가서 자고. 전 약간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관리형 독서실이 제 합격 비법의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관리형 독서실이 너의 합격 비법?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공시생 여러분들 뭐 지금 각자의 공부 방법으로 뭐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은 뭐 지금 꼬부기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생소하거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많은 정보를 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홍춘님은 그 집 앞에 독서실에서 어떻게 혼자 그냥 자유롭게 공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파트였는데 이 시간대별로 파트별로 다 나눴어. 내가 약한 과목을 우선적으로 하고 오후 때는 좀 졸리니까 점심 먹고 나면 엄청 졸리잖아. 우선 점심 먹고 나면 30분은 잤어. 억지로. 그래야 좀 머리가 개운하니까 오후 시간대에는 좀 암기 과목 위주로 어떤 과목에 어떤 파트 부분을 정해가지고 단어 하나 딱 하면은 그냥 브레인스토밍처럼 쫙쫙 나오게끔 써보는 식으로.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는 좀 마지막으로 좀 보충할 과목 내가 좀 필요한 부분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했지. 나는 너처럼 관리형 독서실에서 막 CCTV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어우, 절대 안 될 것 같아 나는. 어우. 코도 파야 돼. 코도 파야지. 어? 뭐 이도 한번 갈아야지.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와서 일어나세요 이러면은 왜 깨우세요 이럴 것 같은데. 전 막 놀래서 깨고 그랬는데 놀래서 딱 깨고 나면 옆에 사람들 다 공부하고 있는 게 딱 또 보이니까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거든요. 꼬부기가 공부하는 데는 관리형 독서실이고요. 저는 그냥 일반 독서실에서 한 거예요.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저는 그냥 자유분방하게 그냥 제 스타일에 맞게끔 하는 거고 꼬부기는 되게 관리받으면서 케어받으면서 하는 공부 스타일인데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비추하는 건 저는 딱 그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저의 네. 비법. 저만의 비법. 인터넷 강의, 동영상 강의 중에 좋아하는 강사님을 한 분을 딱 찍는 거죠. 과목별로 한 분 한 분씩.
딱 찍어서 강의를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왜 선정을 했던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능력도 훌륭하시지만 이게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폰 꽂고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겠어요? 아, 남자예요? 그쵸? 아, 그쵸.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 한 분 있는데 그분 정말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분 목소리 들으려고 아침마다 킨 거죠. 그러면 차차님은 공부 비법이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찾는 거네요? 네? 아니죠. 목소리는 그냥 네. 제가 좋아하는 강사님의 조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강사님을 찾는 게 비법이라는 거죠. 그럼 오인님의 네. 합격 비법. 저는 뭔가 사람을 의지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따라다녀요. 오, 똑똑하네. 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따라다녀서 그 친구한테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면서 걔가 어떻게 하는지 좀 봐요. 아~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걔랑 시기 질투하면서 걔도 이때쯤이면 엄청 열심히 하고 있겠지 하면서 저도 열등감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오이님도 그 한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저의 라이벌이 있었죠. 그럼 그 라이벌은 지금 어떻게 되신 거예요? 라이벌은 지금 떨어져가지고 정말? 떨어졌어요. 어떡해. 떨어졌어요. 그럼 네. 오이님은 그 친구 활용을 아주 활용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또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래요?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잘 될 수 있고. 노연아, 너 그때 시험 떨어지고 엄청 자책했잖아. 나도 그때 너무 안쓰러웠다. 근데 너가 떨어지고 공사 준비를 계속 꾸준히 하는 모습 보고 너무 자랑스럽고 합격한 게 너무 축하해. 근데 대기업보단 공무원이 최고야. 내가 이긴 것 같아. 정리하면 오이님의 합격 비법은 라이벌을 한 명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공부 방식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네. 만들어라? 맞아요. 라이벌을 만들게 되면 걔를 이기겠다는 그 열등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저의 비법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한 도현님은 왜 떨어진 거예요? 그 친구는 저랑 실력은 거의 비슷하고 걔가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면님 몇 시간 공부했어요? 저는 그 공부 시간을 그냥 하루 앉아서 그 집 갈 때까지 공부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실질적인 공부 시간? 얼마큼 내가 집중을 하느냐. 그쵸.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중요한데 나 그러지 못해가지고 주구장창. 근데 저도 원래 별 생각은 없었는데 카운트업 하는 그 아래 문방구에 파는 거 시간을 공부할 때 딱 키고 이제 내가 쉬거나 화장실 가거나 점심 먹거나 할 때 끄는 거예요. 공부할 때만 그걸 키고 공부 끝나면 끄고 이제 초 단위로? 네. 이렇게 하면 뭐 몇 시간까지도 계속 시간은 올라가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하는지 나오니까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끄는 거예요. 다시 공부하겠다는 마음 먹으면 다시 키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가 측정이 돼요? 평균적으로 6시간에서 7시간 나왔던 것 같아요. 몇 시간씩 공부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오바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만 하면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공부한 시간을 파악을 해야 이제 내가 더 반성을 하겠다 싶어서 카운트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네. 공부 측정하는 게 시민님의 비법이에요? 그 시간? 네. 어떤 수험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겠어요. 다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는 거를 보면 안 돼요. 에? 무슨 말인지 알죠? 맨 처음에 모르니까 다 공부하잖아요. 그 인강 여러 개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다 공부했으면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실수하는 거 이렇게 분류가 될 거예요. 아는 거는 솔직히 언제 나와도 맞춰요. 모르는 거랑 실수하는 거랑 틀리는 거를 분류를 해야 되는 거. 내가 어디서 뭘 틀렸고 이건 내가 왜 틀렸고 이건 내가 실수를 한 거고 이걸 분류를 해서 틀린 거는 안 틀리도록 더 공부를 그쪽 집중적으로 해야겠죠? 그럼 다음에 나왔을 때 틀리겠어요? 안 틀리겠어요? 안 틀려요. 그렇죠. 그게 합격 좀 했던 비법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되 내가 모르고 틀리고 실수하는 그런 구멍들을 메꾸는 게 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분 못하고 계속 공부하는 당신 떨어집니다.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존버는 승리한다? 네. 도서관에서 서로 그래 젊은 청춘들끼리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너무 긴장한 상태고 막힌 하다 보면 진짜 손이 달달 떨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시험은 무조건 실전입니다.